섬에서 만난 그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난 너가 일본이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간 나라 밑보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돈을 받아갔던 강 씨. 그 사람이 가져간 돈만 3년에 걸쳐 6에서 7억 정도가 되는데. 난 뭐 갖고 가면 되겠지. 이 목청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회사를 운영해왔어. 야. 그게 칼침을 놓겠다 뭐 이런 말도 좀 많이 했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토록 두려워한 걸까요? 서울을 떠나 이곳 완도에서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5년. 형제가 완도에 내려와 폐기물 재활용 일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 아버지를 도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내려오게 됐는데 점점 이제 일을 배우다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이 좀 사명감을 갖게. 그렇죠. 하는 거죠. 첫째 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둘째 상훈 씨는 20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20대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씨가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조현생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고 너네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지역 토박이고 잘 아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약 건마다 수수료를 받아가던 인물. 그런데 또 다른 직업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특히 환경 기자가 제일 무섭다. 기사 하나 쓰면은 너네는 끝이다. 너네 업체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 뭐 너네 업체 죽여버리는 거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한순간이고. 강 씨는 지역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였고 완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형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기자들한테 밉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해코지 막 보복 혹은 그런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심어줘서. 강 씨는 2016년도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을 하며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업수수료 8%를 받아갔는데요. 형제에게는 10%로 인상해서 챙겨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금, 보너스, 유후운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7억여 원. 그동안의 매출을 계산해보니 회사 순이익보다 강 씨가 가져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이야. 이 순이익을 보시면 이제 매출액 대비 9.55%, 네, 지급 부분은 매출액 대비 14.8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기자고 완도 토박이라서 폐기물 처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라고 큰소리쳤던 강 씨. 그런데 2020년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의 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공개 경쟁 입찰제로 바뀐 겁니다. 본인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영업수수료를 받고 수의 계약 형식이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입찰제도로 바뀌게 되면 사실 경쟁 입찰이고 명분이 좀 없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했던 말이 본인이 힘을 실어서 입찰제도로 바꾸는데 기여를 했다. 본인이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약 금액의 1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 씨는 군청 담당자에게 자신이 입김을 넣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형님네 부탁할 거 하나 있어. 내일까지 입찰제도 못 받아주시오. 여기서 단념이 힘들어 아닌데 형님 이것이 맞으요. 도와주십시오. 강 씨의 말이 사실일까? 그의 입에 오르내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와서 언론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내가 입찰로 바꾸고 그런 얘기는 내가 그런 적이 없어. 공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데 정말 강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나사다 술 먹자. 네. 그런데 입찰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강 씨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5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대표들이
그랬더니 그 캐리어들은 나한테 식당을 찾았더라니까요. 그러고 지원 비자금을 동원해갖고 입찰도 벌려불러갖고 근데 항의를 온 거예요. 그 뒤에 당사자인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접대를 받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강 씨. 그렇다면 그가 신문사 기자라는 건 사실일까? 우리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저 완도에서 그냥 보도 자료만 우리가 보는 조건으로 우리가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자료만 채워놓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완도에서는 뭐 기사 하나 뭐 올려주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강 씨는 시도 때도 없이 형제를 호출했습니다. 술자리에 제가 뭐 많이 불려나갔었을 텐데요. 자기가 모시는 버스라고 표현을 했었고 정국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분이 너네들 좋게 보면 이제 너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다. 100만 원 찾아서 뭐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용돈이란 명목으로 강 씨는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주라고 했고 지인의 딸에게도 용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에게 준 현금만 6,700여만 원.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술값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야. 여기 가요 밤 새벽 1시, 저기 가요 밤 새벽 2시, 다른 가요 밤 새벽 3시 뭐 이런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더구나 강 씨가 술을 마신 날은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X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하고? 이게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온갖 욕설 하고 이분 앞에서 막 신발 던지고 주노 휘두르고 막 뺨 때리고 끊어낼 수 없었던 그의 울감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어서 해야 되는 가업이었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뭐 죽여버리겠다는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컸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 씨는 회사 대표인 형제에게 입만 열면 욕설이었습니다. 누구 뭐 돈이 되는데 이 소리만 갖다 있는 이 먹철 X 여자친구와 가족에게도 욕도 문자를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욕뱀은 남는 말이 없네요. 친구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냉전이 되고 뭐 X라는 단어 말씀을 하면서 뭐 여기가 뭐 누구 집이냐 누구 애미도 그 X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식 아니 이건 표시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강 씨는 끊임없이 형제를 간섭하고 감시하며 사회생활도 차단했습니다. 출타를 제한하고 외부인을 못 만나게 했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공장이고 늙을 거니까 여기 있으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라. 주말에도 쉬지 말고 일을 해라. 대체 왜 회사 대표인 형제는 그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과 신하. 뭐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가 지속돼 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워시 말하자면 세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뇌까지. 이제 그 세뇌가 좀 가능했던 조건 중에 하나는 고립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과의 어떤 소통을 다 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말이 옳다라는 걸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황 자체가 사람을 좀 다르게 만듭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을 살 때도 형제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이제 저보고 제 명의로 내실 것을 좀 강요를 했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다 준비해놓고 서명만 하게끔.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돌아온 건 또 험한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뭐 이 X가 네가 도와줘야지 뭐 나 길바닥에 나은지라는 거냐. 결국 지호 씨 이름으로 집을 매매하고 지호 씨 앞으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집을 매도한 사람은 강 씨의 지인. 그도 지역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매일이서 지인이 신호를 했더니 신용불량이다 그래가지고 집이 안 된다. 이 앞으로 하고 가면 누가 이자를 내나 어떻게 자기가 다 낸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1년 뒤 지호 씨도 같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다 못 사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빌라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집을 살 돈이 충분한데도 강 씨는 굳이 돈을 빌려가게 했습니다. 4,500을 줬고 그 다음은 제가 500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 원 저희가 비자금을 만들고 싶고 저희 부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며칠 뒤 강 씨의 아내가 차용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받고 이제 제 도장을 일단은 찍게 됐습니다. 지호 씨는 차용증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한 적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 야. 여기가 도장, 법인 도장이랑 같이 보관한 거 여기서 꺼내서 빼가지고 한 거네. 네. 강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일상마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말로 따지면은 무슨 일이든지 완전히 벌어질 것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대표는 없고 뭐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창문도 다 잠그고 커튼을 못 치면은 밤에 너무 무서워갖고 잘 생활이 안 되고요 지금은. 형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악몽의 시간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끝이 날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후배 또는 선배라면서 뭐 등치가 있고 몸에 좀 문신이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오기도 했었고. 평화로운 섬에서 삶이 이토록 괴로워질지 몰랐습니다. 제일 걱정은 가족인데요. 그렇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지금까지 마음 편히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매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마주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안 했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잘 보여요. 몇 번 많이 봤어요. 아내는 강 씨의 온갖 괴롭힘에 시달리는 남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 안 할 때도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전화 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 나요. 와, 나 지켜보는 아내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강 씨의 끊임없는 갈취와 폭언, 협박에 지칠 대로 지친 형제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해서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걸 원하셨을까. 어떤 결단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업체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걸 정리하고 완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그동안 강 씨가 벌인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아, 잘했네요. 모았군요. 그리고 완도의 한 단체 협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연도 없고 뭐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지에 와서 사업한다 이런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비 기자들은 그냥 먹거리로 활용을 먹은 거예요. 진짜 애들 불쌍하고 힘들고. 아우, 너무 감사한 그래요. 분이네요. 김 회장은 강 씨를 만나 형제에게 한 일들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야간에 현금 찾아오라고 해서 누구한테 주라고 하고 누구 용돈 주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은 이제 되게 환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독성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달라고 저런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긴 해요. 법인카드로 개인 술값을 결제한 건 왜일까?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도 마셨네요. 많이 마셨네요. 강 씨는 그동안 형제들에게 왜 그랬을까?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왜? 오랜 기다림 끝에 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헬부 기자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사건에 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제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강 씨도 인정할까? 기자님 번호 받으신가요? 네, 저 술 먹고 있어요. 기자님도 충분히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최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답변드려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형제는 지난해 9월 강 씨를 사기, 공갈,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실에 보복을 할까 두려워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강 씨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진짜 협박이네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형제. 그들은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험이 들어올지 무서운 상황에서 만두를 뭐 떠야 될 생각까지 했었고 진짜 감옥에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희생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좀 지내고 싶어요.